박내외 3분 수화상. 네. 뭐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또 만들어 주실 건가요? 네, 여름엔 아무래도 좀 시원한 이 국수들 많이 드시죠. 아, 국수. 아, 지금 많이 드시는데 오늘은 가평 특산물인 잣을 사용해서 잣국수를. 오, 잣국수. 국수 만들 때 콩을 불리고 갈고 걸러내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니까 예. 콩 대신에 요거 하나만 쓰면 콩국수 그래요? 같은 맛을 낼 수 있어요. 뭘까요? 영양 만점 잣국수를 만들 수 있는 비장의 재료. 짜자자자자. 짜자자자자. 아. 두부. 우리가 처음에 잣을 볶아요, 살짝. 네, 잣을 볶고 두부를 넣고 우유를 붓고 소금 간을 해서 그냥 갈기 말면 됩니다. 네. 오. 우와. 오, 잘 갈겠지. 진짜 이거 나 이 장면 요리책에서 본 것 같아. 그치, 이거. 진짜. 요리책에서 그냥 튀어나온 거. 진짜. 분명 대충 났는데 되게 이쁘단 말이야. 진짜 이거 요리식으로 본 거예요. 콩국수 맛이 나요? 어때요? 그 잣 특유의 그 향과 그 맛이 있잖아요. 네. 그게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으면서 콩국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더 부티 나는 맛? 럭셔리한. 좀 약간 리치한 그 느낌. 이거 뭐 잣만 넣지 말고 계란도 했다. 정말 무슨 까르보나라. 정말로요? 에다가 잣을 약 자세 느낌을 살짝 냄새가 같아요. 진짜 고소하다. 그리고 이거 솔직히 굳이 국물 많이 안 넣고 이렇게 비벼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름에 시원하게. 이건 너무 맛있어. 담백하고 고소하고. 자.